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닌 정수환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검사 방법의 차이와 고도 정수 처리를 이유로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과 낙동강 보수문 개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대구 수돗물 독성물질 검출 상황을 짚어보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 점검해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혜동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에서 대구 상수원이 낙동강 물에서 원인이 돼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게 이번이 비단 처음이 아니고요. 91년 페놀 사태, 2009년 다이옥신, 다이옥산, 가깝게는 2018년 과불화 화합물 사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같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경위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이번에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는지 먼저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이신 김혜동 교수님 먼저 말씀을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질문의 취지가 수돗물을 왜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했느냐 네. 그런 의미죠. 네. 그러면 제가 사회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일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환경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네. 그중에서 시민단체라든가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이 선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수돗물 문제도 환경단체가 왜 의뢰를 했느냐 네. 하는데 바로 그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었고 네. 그 녹조로 인한 이 독성 물질의 위해성 문제 이것이 이미 2014년 이래로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포함한 관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 문제 없다, 네. 안전하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럼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던가요? 그렇죠. 벌써 2014, 5년 그때쯤 되면은 그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한 녹조가 아니라 이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고 네. 그것이 농작물에 농축이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섭취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낙동강에서 검출되는 마이크로시틴 같은 독성 물질의 농도는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이런 제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환경단체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미량 물질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2년쯤 전에 그 부경대학교의 이성준 교수님이 부임을 하면서 아주 그 적은 비용으로 분석을 그걸 갖다 지원해 주는 이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쌀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으로도 한 10여 년 전에 일본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가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고 네. 그래서 금년에는 아, 이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수돗물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 네. 하는 그 의구심을 가졌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우려대로 결과가 나왔던 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시작을 했다기보다 이전부터 문제 제기는 되어왔고 충분히 한번 검사를 해볼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유가 충분해 보여서 네. 검사를 의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 결과는 보면은 한 0.2에서 0.3 ppb 뭐 이 정도 나왔는데요. 그 양은 그 세계 보건 기구의 그 권고 기준이 1 ppb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네. 수준이라 볼 수가 있는데 미국 EPA 기준에 의하면
유아라든가 치약 이전 혹은 임산부 혹은 그 노령층 이런 사람들은 한 오래 장기적으로 수돗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였습니다. 네, 이 자세한 의미는 저희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짚어보겠지만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이 검출이 되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 뭔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천에 나가면 그 녹조가 많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녹조를 만드는 조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조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남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조류 안에는 마이크로시틴을 방출하는 마이크로시티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아나베나라든가 오실라토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그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조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시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시티스라고 하는 남조류가 배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어디에 안 좋은가 하면은 그 보통 이게 농도가 높은 물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간암의 네.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발진, 구토, 설사, 두통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은 수돗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돗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더라도 그 양은 사실은 상당히 미량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해로운 것은 이게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 형태로 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인근 주민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그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회적인 접촉이고 그것이 없어지면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누적이 되면 신체에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주 높은 농도의 마이크로시틴을 흡수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가 네. 금방 드러나겠지만 네. 뭐 발진이라든가 구토 이런 것도 드러나겠지만 비알코올성 간암 같은 경우는 예, 만성입니다. 네. 오랜 기간을 두고 우리 몸에 농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치를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그 환경단체에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원수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수된 물에서도 이게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한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건데요. 대구시와 환경부는 이런 결과를 해석하는 데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석 본부장 보시기에는 대구시에서는 왜 이 결과치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말씀 좀 주시죠. 예. 일단 먼저 그 시민 여러분들께 그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그 우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일단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 대구 수돗물의 일단 생산 과정을 간략하게 일단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가 일단 그 여름철에 그 조금 전에 그 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류 유입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취수장이라고 하는 취수장에서 취수 단계에서 저희가 보통 카메라에 보통 비춰지는 그 숲 표면에서 직접 취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표면 아래 한 5m 지점 정도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수질 연구소에서 저희가 자체로 데이터를 한번 내보면 표면에서 취수하는 것보다는 조류 수가 약 한 3% 수준 정도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원수 단계에서부터 조류 유입을 좀 최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이라든지 또 주변 그 녹조 부분들을 좀 걸러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녹조 유입을 좀 최대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수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구가 아무래도 원수 상태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안 좋다 보니까 90년도부터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하는 오존 처리와 그 입상 활성탄 같은 걸 좀 통해서 그 미량 유해 물질과 이번에 이제 조류 독소 같은 이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수질연구소가 있는데 수질연구소에서 조류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단계별로 1회에서 좀 많을 때는 한 주 3회까지 해서 안전성을 계속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또 홈페이지에도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 조류와 관련해서 그 분석한 방법은 환경부에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 등에 관한 보시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네. 규정에 따라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고 하는 네. 약칭 그 LC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LC법에 따라서 그 저희가 이제 최소한 주 1회 정도 이렇게 검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검출이 됐다는 좀 논란이 있어서 그 요번 8월 2일 날 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제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대구와 부산 그리고 경남의 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지금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제 그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사한 환경부 고시에 따른 LR 방법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좀 제기한 방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사한 결과 환경부 발표 기준으로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되지 않았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날짜가 다르고요. 이 취소한 날짜가 다르고 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것은 정수된 물에서 마이크로 시스템이 나왔답니다. 예. 이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검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검사 결과 나온 것 자체는 인정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환경단체에서 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왜곡하고 문산 정수장에 정수한 물을 그 활용한 것은 환경단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일합니다. 네. 다만 이제 날짜 부분은 8월 2일이기 때문에 지금 7월 말에 환경단체 산 부분하고는 시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절기가 오히려 조금 더 지속이 된 시기에 했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이 8월 2일날 한 부분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더 높다고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결코 부여하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지금 뭐 이 조사를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뭐 그 일단 조사의 어떤 정확도나 신뢰성 부분에서는 일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취수된 정수된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핵심적인 어떤 걱정의 내용인데, 자 환경단체에서는 절차대로 그다음에 엄밀한 분석법에 따라서 했다. 다만 분석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 그 문제는 짚어볼 텐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해서 결과적으로 정수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 시스템이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김혜동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누적되는 효과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데 이 검출량은 아까 1ppm이 그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WHO 기준, 그다음에 미국 환경보호국의 기준 조금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게 이번에 우리가 검출된 양이면 어느 정도 위해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이번에 뭐 저희들이 검출한 것은 0.3ppb에 약간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인 기준이 아니라 치아학 이전의 그 어린이 그리고 산모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저질환을 안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런 정도 네. 수준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본부장님 설명하신 그 치수구가 초층보다 한 5m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농도가 낮은 물을 갖다 원수로 채취한다든가 네. 한다는 말씀이라든가 혹은 환경부 쪽에서 8월 며칠이라고 8월 2일 예, 8월 2일 날 수돗물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그건 뭐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초에 저희들이
그 페놀 사태라든가 다이옥산 문제라든가 가브라함물 사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았습니까?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은 그 구미에 위험 물질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고로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낙동강 물에 심할 경우는 8,000ppb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 마이크로시틴 농도가 네. 있습니다. 네.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원수를 만들다 보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민들이 저희들이 토론을 듣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 자체가 그 미국 EPA에서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보다 수백 배나 높은 그런 네. 독성 물질들이 창궐 하고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데 그 수돗물이 항상 안전하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지 네. 그건 시민들의 판단에 좀 맡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뭐 일정 부분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 운영 등에 관한 보시라고 한 규정이 2013년에 생겼습니다. 네. 사실은 이 규정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녹조 부분이 이제 확산되는 추세가 좀 많이 심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어쨌건 저희가 그 2000년대 이전보다는 현재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 뭐 산업단지 증가가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오폐수 같은 이 부분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든 지금 녹조 부분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낙동강 물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 물 관리 방안을 작년에 네.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방안의 핵심이 2030년까지 지금 그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이 부분이 강에 유입되는 걸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네. 이제 설비들을 좀 그 보강을 하겠다 그런 게 핵심이거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원수 수질 자체를 2030년까지 여러 가지 그 무방류 시스템이라든지 완충 저류조 같은 이런 시설들을 완비를 하더라도 그 낙동강 최하단에서 그 TOC라고 하는 총 유기탄소 기준으로 2등급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겠다 네. 이런 결론이 있어서 네. 뭐 치수원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도 밝혀졌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서 원수의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지 입장에서는 원수 수질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네. 의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수의 질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 두 대구시의 입장과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의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검사법이 조금 달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경대 팀들이 했던 거는 일라이자 검사라고 하는 방법을 썼고 그다음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뭐 LCMS라고 하는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예. 간단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부경대학교에서 사용한 방법은 마이크로시틴의 종류가 한 280종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 모든 종에 대해서 총량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 280여 종 중에서 대부분이 한 4개에서 5종 정도에 집중된다고는 보고서가 네. 있죠. 네. 그래서 환경부 이 방법은 이 가장 대표적인 종 5개를 종별로 다 각각에 대해 가지고 그 양이 얼만큼 나오는가
하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방법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지 네. 모르겠네요. 어떤 방법이 정확하냐는 각각의 방법이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각자 정확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총량을 재면 총량이 나온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냐를 다른 방법에서 총량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개에서 다섯 개를 검사하는 이 검사법에 대해서 총량 검사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이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하자면 어느 방법으로 해야지 시민들에게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낼 수 있는 검사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두 가지 다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그 다섯 가지 우세종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까 하는 데에서는 사실 확실한 그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지 좋겠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같이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이 엘리사법 하는 것의 그 단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요즘 이제 키트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데이터를 분석한 이성종 교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주제로 국제저널지의 논문도 굉장히 많은 이런 숙련된 분이고 굳이 뭐 연구 실적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놓고 검사 방법의 미숙련도를 논한다는 것은 네. 그 전문가에 대한 거의 모욕 수준이 아닌가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종의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은 그 물론 검사를 대구시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지는 않았는데 둘 다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부장님 두 방법 다 검사를 해서 가장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시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그 데이터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다른 데이터가 방어를 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안전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쪽 방법으로 검사한 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는데 대구시가 다른 그 지금 LC 매스급 기법을 주로 데이터를 삼아서 그래도 안전합니다라고 결과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저희가 LC 매스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부 고시에서 이 방법을 쓰도록 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쓴 것이고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환경부에서 이제 이 녹조 확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이 지금 아까 그 사회자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방안을 공용하는 걸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일라이자법이라고 하는 이번 환경단체 사용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들을 거쳐서 두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하되 아마 이 일라이자법은 좀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환경부에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 수질연구소 내에 일라이저법 분석에 적합한 뭐 시료라든지 장비 같은 걸 좀 구입하는 이런 절차들도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미국 EPA 같은 데서 일라이저법을 사용하면 이제 총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총합이 나오는데 총합이 나오더라도 이제 일정 범위 이상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 279종에 현재까지는 279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독성의 정도라든지 검출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 이제 검출이 됐는지 부분을
일정 수치 이상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LC법을 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라이자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어느 게 주가 되고 어느 게 보조가 되는지 이런 식의 좀 병용이 되는 그런 체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 교수님, 실제 뒤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썼는데 환경 대구시하고 환경부에서 했는데 둘 다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수돗물의 샘플을 할 때마다 마이크로 시스템이 다 검출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환경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도수 처리를 하면 온수에 포함된 마이크로 시스템의 99.98% 제거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설명 그대로 따르더라도 현재 지금 온수에 마이크로 시스템이 수천 ppb가 검출되는 곳도 있거든요. 항상 그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수십에서 수백, 예, 수천까지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제거 못할 확률 0.02%를 곱해보면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번에 검출된 양에 거의 맞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몇 가지만 가지고 이번에 검출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수돗물에는 항상 안 나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의심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이런 게 있겠죠. 수돗물을 검사할 때 이게 샘플링을 뜰 때 고도수 처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온 물로 검사를 하면 또 네. 농도가 적든가 검출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청소처럼 하지 않고 바짝 긴장해서 정수하고 난 정수물을 가지고 하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도 수돗물의 사고가 항상 나는 것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사고로 발생한다는 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네.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준을 지키고는 있으나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이제는 마이크로 시스틴이 정수된 물에서 나오는 것이 네. 결코 놀랄만한 일은 아니고. 그죠. 워낙 그 원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수 처리하는 그 품질도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품질이 새 것일 때는 잘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조금 덜 걸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위험성 상존한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네. 최전선에서 맡고 계시고. 네. 언제든지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시 수돗물이 과연 안전한가 이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구시의 수돗물 닉네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청라수입니다. 청라수인데 청라수의 원수가 녹조라떼죠. 거의 그 물을 보고 만약에 저 원수가 수돗물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나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입장은 낙동강 물에 충분한 정수시설, 고도 정수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정수처리법에 의하면 여전히 수돗물은 믿을만하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뭐 저희도 현재 낙동강의 매곡 문산에서 취수하는 뭐 이러한 여건들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들이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그 논의가 좀 됐었고 사실 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저 대구 시장님과 저기 안동 시장님께서 그 새로운 어떤 맑은 물 하이웨이 이런 방안들도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성사 여부를 떠나서 설사 이제 합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관로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족스러운 여건은 아니지만 지금 한 제한된 여건에서는 좀 낙동강의 원수가 좀 나쁘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정수 방법들을 최대한 고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렇게 나오는 정수를 해서 그래도 나온다고 만약에 섞여 있다면 흔히 이제 우리 수돗물 안 좋으면 끓여 먹거나 예.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정수기 걸러서 나온다. 예.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게 300도 이상의 고온이 아니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끓여먹는 것은 답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게 방송이 나오기 전에 이게 정수기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글러준다는 그 제품 선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요즘 선전하는 그런 정수기가 글러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정수기로는 글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수돗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섞여 들어오게 되면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예. 개인들이 어떤 방어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워낙 원수가 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정수하는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하고 예.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염소 투입량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염소를 많이 넣으면 이 총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 투입한 염소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발암 물질을 우리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물 식수로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식수 아니라도 뭐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것에서도 발암 물질이 묻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농업용수 하면 또 식물에도 우리가 먹는 식물에도 축적이 될 것 같고 이런데 이런 상황이면 이게 염소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정수하는 게 과연 뭐 맞는 정답이 될까요? 우리 김 교수님께 먼저 말씀 저기 물에 염소 소독제를 많이 넣으면 안 좋다는 거는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가뭄다든가 이렇게 될 때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보면은 이게 역한 냄새가 나는 많이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시민들도 경험적으로 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라는 것이 사실 오늘날 그 환경 문제의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보면 그 근간을 이루는 물질이 전부 염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하는 것도 그 제조 과정에서 염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흡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것이 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농업용수도 당연히 농업용수 기준이 사급수이거든요. 그래서 사급수 이하가 되면 사실은 이 농업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법을 지금 어기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은 이 농산물에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또 흡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녹조가 많이 끼면 우리 대구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크로시스틴이 연안 오염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연안 어류라든가 양식 어류, 해조류 이런 것들도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6일자 사이언스지가 표지로 독수리가 연안에 있는 청어를 낚아채는 그림을 싣고 있는데 거기서 묻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진정한 최대 포식자가 누구냐는 네. 얘기고 답은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비알코올성 간암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이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이 있는 곳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연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노출되고 네. 있다는 이런 연구 논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얘기가 참 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낙동강물은 물도 아닌 상황인데요. 예. 농업용수로도 못 쓸 정도의 수질을 가지고 어쨌든 많은 약품을 투여해서 정화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이런 상황이면 갈수록 지금 더 심해질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약품 처리를 그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예. 시민들은 원수에서 오는 문제에다 더해서 약품에 의한 문제까지 한꺼번에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염소 사용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 원수에서 유기물이 좀 많이 낄 경우에는 염소 소독을 그 소독을 위해서 염소 사용이 불가피하긴 한데 뭐 지로서는 이제 오존 처리 같은 대체 방법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염소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좀 정수 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간 총 트리할로메탄 평균 농도를 한번 보면 지금 매국 정수장이 그 리터당 0.02 마이크로그램 정도고요. 문산 정수장이 0.024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이제 0.1이기 때문에 약 한 5분의 1 수준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아마 EU라든지 지금 일본,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도 지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0.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되겠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보다 있고 2.5배 높은 0.25 정도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네. 완벽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반 성인이 하루에 2리터씩 70년간을 계속 물을 마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몸에 해가 없는 수준을 안전율을 고려해서 정한 수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0.1 미만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까지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현재 지위가 지금 5분의 1 수준인데 그보다도 더 낮추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정수 방법들을 좀 연구도 하고 네. 또 적용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용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아는 그 상식으로는 농작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류가 검출되는 이 문제는 추출하는 방법이 수돗물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좀 합리적인 검출 방법과 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듣고 네.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지금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한참 낮은 정도의 수준을 대구 수돗물이 유지하고 있다고 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염소양 아닙니까? 예, 국제 기준에 비해서 예. 그런데 막 이 양은 사실 사용 안 하는 게 가장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사회자께서 기후 변화와 녹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독성 녹조 문제가 이 뽀가 가로막고 있는 그 낙동강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식수용 댐의 약 62%가 마이크로시틴에 오염돼 있다는 이 논문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운문댐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식수용 댐 이런 것들도 독성 녹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기가 멀지 않았을 것으로 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안전한 기준 안에 부합된 건 염소로부터 발생하는 총 트리할로메탄 기준은 그렇지만 다른 거 많이 위험하니 네. 안전하다고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 그 아까 본부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원수가 안 좋은 한 이런 부가적인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취수하는 우리 수돗물을 위해서 취수하는 원수 자체의 공급원을 바꿔야 되는데 원수 수질이 네. 낙동강 물인 한 이 문제는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원이 취수원 이전 얘기를 네. 하시고 뭐 지난주에는 그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예. 옮겨가려고 하는 그 댐의 물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물이 수원이 없는데요. 공급할 수원이 없는데 이 문제도 참 다른 원수 공급원으로 바꾼다는 이 문제. 김현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대구에서 취수원 이전하면 해평취수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구미 해평 취수원하고 강정 그 취수원 쪽하고 총 유기 탄소량을 비교를 해보면 구미 해평 취수원이 뭐 계절에 따라 가지고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연 평균으로 보면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물을 찾아간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안동댐, 뭐 이마댐 물 가져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동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안 먹는 물을 왜 대구가 가져가려고 하느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안동댐의 그 밑에 저류에는 네. 그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그거는 환경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 안동댐 같은 경우는 중금속 오염 때문에 매년 뭐 쉬지 않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고 있고 새도 많이 죽고 있고 네. 이런 물을 왜 대구시가 그 물을 비싼 돈을 들여 가져오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네. 또 하나 이마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마댐 주변이 토사가 약해요. 그래서 가보면 상시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이 흙탕물을 가지고 오면 침전을 시켜야 되고 침전을 시키는 데는 알루미늄이 들어간 그 또 약품을 또 써야 됩니다. 그 알루미늄은 그 건강 위생이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장에 상당히 안 좋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들을 왜 가져가려고 할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대구시가 가져오려고 하는 그 원수가 탐나는 물이 아니다. 그 점을 네.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급원에 비해서 결코 좋은 물이 아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이런 상황인데 왜 그쪽을 대안으로 한번 고려하고 계신 건지요? 지금 뭐 어디 쪽에 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걸 떠나서 지금 지 대구가 이제 취수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구미산단이 불과 31km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구미산단과 지 대구 사이에 이 구간에는 그 큰 지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질 사고가 그 대규모 산단에서 발생할 경우에 91년도 페놀 사고 같은 게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쪽에 원수가 꼭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취수원을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취수원 이전이라기보다는 취수원 다변화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디 한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원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구미 해평 쪽도 저기 TOC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으로 미량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 측면에서 볼 때는 구미 공단 위쪽이 해평이기 때문에 네. 뭐 페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다이옥산이라든지 이런 수치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곡 문산에 취수하는 것보다는 해평에 취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또 미량 유해 물질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안동과의 문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또 수질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자,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안동 뭐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 써왔던 낙동강 물에 수질이 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지금 환경단체에서나 많은 또 이건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학계의 어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이후에 강물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보들이 있는데 이 보들을 다시 폭발을 하든 없애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면 녹조가 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를 열거나 보를 없애는 것 게 너무 과하다면 볼을 열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서 녹조를 좀 막아야 된다. 얼핏 들으면 일반적으로 상식처럼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물이 흐르면 훨씬 나을 것 아니냐. 근데 이걸 왜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볼을 열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 저기 녹조가 발생하는 그 3대 요소가 영양염류, 수온, 그다음에 유속 네.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네. 보 설치 때문에 강물의 체류 시간이 10배에서 16배 정도 증가했다. 즉 물이 흐르지 않는 우리는 낙동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저 학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저거는 강이 아니고 지금 호수로 변했거든요. 네. 낙동호 이렇게 부르는 게
정도 정확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물에서 녹조가 많이 낀다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뽀를 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에서는 과거에 상주에서부터 그보다 더 북쪽에서는 1급소 수준이었고 거기서 대구 이 달성까지는 2급소 그리고 그 밑으로도 한 3급소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대구시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상수에 가서 좋은 물을 찾겠다고 하는 그 물이 2급수거든요. 네. 그러면 뽀를 열면 우리 바로 옆에서도 2급수 물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아주 손쉬운 건 하지 않고 왜 돈을 1조 원 이상 들여가지고 그 먼 곳으로 물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본부장님께서 유해물질에서 좀 이거 덕이 있다, 해평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위에 가보면은 구미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는 김천산단도 네, 있고 상주산단도 있고 영풍재련수도 있고 낙동강은 네. 아무리 올라가도 원천인 그 강원도 산꼭대기까지 올라도 그 옆에 가면 또 탄강이 있고 해서 네. 좋은 원수를 찾을 수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물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보다도 더 하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도 해야 됩니다. 구미산단에서 흘러보내는 유해물질 못지않게 대구산단에서 흘러보내는 물질도 많다는 네. 이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구미산단이라든가 대구산단에서도 이 하천물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것을 찾는 것이 좋은 방안인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생각에는 보 열면 네. 이 문제가 다소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달성 저기까지도 2급수 수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낙동강이 국가하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관리 권한이 국가에게 있는 걸로 지금 그 본부장님 그러면 낙동강은 보를 열게 되면 지금 보가 여러 군데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상류부터 예. 쭉 예. 걸쳐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를 열고 말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개별 주변에 있는 개별 지자체가 아니고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수질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가 관련되는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국가에게 건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낙동강 수질이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2급수에서 이제는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는 4급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많은 약품 처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사실은 수돗물화, 식수화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제일 급하니까요,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가에게 보건이라든지 예. 물을 흘려보내서 수질을 정하는 방법을 요구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보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에 이제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관련 자치단체와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농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해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다양한 의견 수렴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 수위를 뭐 계절별로 조금 일부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네. 개방 정도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에도 지금 농한기인 경우에는 지금 보수위를 좀 일부 낮춰서 개방하고 있고요. 뭐 금년에는 지금 아마 가뭄이 워낙 좀 극심하다 보니까 용수난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이제 그 북부 지역에 내린 비로 지금 일부 그 보에 수문이 좀 개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개방과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오염 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는 부분 자체가 최소화 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그 산업 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기초 시설 투자가 좀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미뿐만 아니고 지 대구도 뭐 성소공단과 또 구미 산업 단지 쪽에 무방류 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을 조금 설치하는 요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건 상류 쪽에서 이 오염 물질 배출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더해져야만 우리 낙동강이 조금은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문 전면 개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위가 떨어지면 뭐 그 식수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농업용수, 그다음에 지하수가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말씀, 아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 또 다른 또 일부 학자들은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더라도 많은 분들이 환경단체만이 아니고 학자들도 보를 개방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산업적이나 경제적인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건강권, 국민 건강권은 기본권인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내세워서 막을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보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주장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뭔가요? 예, 뭐 보를 열게 되면은 수위가 낮아져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토양 수분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치수를 할 수 없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낙동강 본류 부근에 있는 농경지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었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죠. 가뭄이 들면 지천 쪽에 물이 없는 이런 곳에서 가뭄 피해를 받았지 본류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4대강 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치수구를 올려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수구를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고 보를 열어버리면 치수구보다 물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물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물을 가져갈 수 없다는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모래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긁어서 네. 농경지를 높여놓았거든요. 그 효과 때문에 그 지대가 올라가 버렸다는 네. 거죠. 그것 때문에 지하수위하고 사이의 그 간격이 또 더 많이 커지는 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수를 좀 개발한다든가 치수를 낮춘다든가 이런 그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은 농작물에 이 마이크로시팅 같은 유해 물질의 농축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의 그 기피 현상이 그렇죠. 기피 있고. 현상 이런 것도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 자신들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농민들이 앞장서서 보를 열어달라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토론을 듣다 보면 우리 대구시도 사실은 뭐 시 입장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싶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다에서 네, 지금 방어를 하고 네.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구 지역의 환경단체도 그렇고요.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국가에게다가 요구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오늘 토론 중에 정말 이 말은 한번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하시는 내용을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짧게 예. 1분 내외로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김혜동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예. 네. 저는 뭐 대구시 쪽에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정부 쪽에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이 의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성이 가장 높은 게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자가 자신의 헌신에서 이게 수질 분석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임진왜란한테 의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는 현실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칭찬을 듣기는 고사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이런 행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질 분석에 힘을 보태준 이승준 교수님이 환경부로부터 그리고
환경보호에 편을 드는 의용교수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옛날에 임진왜란한테 어병을 일으킨 사람들도 선조가 다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21세기에 이런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돼서는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가 보인 그 시민단체라든가 그 이성중 교수에 대한 비난 행위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영섭 본부장님. 예. 뭐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질도 사실은 올해 좀 좋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좀 가뭄이 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어떤 좋은 원수를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원수의 적정량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이 부분에 관한 좀 고민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정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해 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수돗물 사용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좀 여러 가지 허드렛물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좀 수돗물 사용을 조금 절제를 좀 해주시는 이런 노력들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김혜동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두 분 모시고 대구 수돗물 안전한가를 주제로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등 이유로 중단되었던 출근길 약식 회견을 약 2주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약식 회견을 진행하던 중 한 기자가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움츠러들까 봐 무척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언론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자로 불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력과 다 그렇고 그렇게 친해져서 결국에는 한자리 하더라는 국민의 경험치를 고려하고 보아도 기자가 권력에게 이렇게 대놓고 화끈한 응원을 보내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자와 권력의 이상적인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과 같이 화끈한 응원을 보내게 되면 전국에는 권력이 필각은 필가원, 즉 멀리해야만 하는 언론과 반드시 가까이 두어야 할 언론을 가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언론은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한 기자의 화끈한 응원은 치어리더를 보는 듯해 인방했다던 어느 외신 기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은 물론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얼굴 역시 화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차마 외치지는 못했지만 권력을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기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